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선물시장이 선도수합시장과 다른 게 일단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금과 일정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증거금과 일정산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선물의 실제 예입니다. 금선물인데 이니셜 마진, 개시증거금이 2,000불 퍼 컨트랙, 계약당 금선물 한 계약이 100아운스입니다. 100아운스당 2,000불을 집어넣어야지만 한 계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계약을 여기 보면은 두 계약을 사는 예입니다. 여기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6월 1일 날 금이 400불 할 때 400불 할 때 장이 끝나기 전인 장 중에 400불의 금 계약 두 개를 샀습니다. 6월 1일 날 두 개 샀다는 표현이 지금 제 눈에 안 띄는데 그러면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 두 계약을 롱 포지션 한 거예요. 선물 골드 퓨처. 골드 퓨처를 두 계약 지금 산 겁니다. 금 한 계약이 컨트랙트를 제가 이렇게 줄여서 컨트랙트인데 원래는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K로. 컨트랙트가 금의 경우는 100아운스입니다. 근데 두 개니까 200아운스를 지금 산 거예요. 언제 샀냐면 6월 1일 날 장 중에 금 가격이 1아운스당 400불 할 때 산 거예요. 그럴 때 1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증거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예제입니다. 먼저 두 계약을 샀으니까 개시 증거금으로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한 계약당 금선물은 2,000불을 집어넣어요. 그거는 거래소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떤 종류의 선물 계약이냐, 어떤 거래소냐에 따라서 이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주어지니까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금선물의 경우는 개시증거금이 계약당 2,000불인데 두 계약을 살려고 그러면 4,000불을 증거금으로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 두 계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00불을 집어넣고 여기 4,000불이 있습니다. 4,000불을 집어넣고 두 계약을 사는데 금 선물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장 중에 1아운스당 400불 할 때 두 계약을 산 거예요. 그럼 장 끝날 때까지는 4,000불이 내 계좌, 증거금 계좌에 4,000불이 있어요. 그런데 장이 딱 끝날 때 이 선물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제일 마지막 가격이 1일 정산하는 제일 마지막 가격이 이게 이제 결제 가격입니다. 이게 397불로 끝났단 말이에요. 1아운스당.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차이만큼 산 사람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즉, 나는 400불을 사기로 했는데 397불로 결제가가 떨어졌어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3불. 1아운스당 3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금은 두 계약 사기로 했으니까 두 계약은 한 계약이 100아운스라고 그랬죠? 그럼 200아운스를 사기로 내가 약속을 한 건데 1아운스당 3불이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얼마만큼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됩니까? 600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 600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1아운스당 3불, 400-397, 3불이 빠졌죠?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 롱 포지션 홀더는 돈이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빠진 것만큼 근데 왜 600불이에요? 3불 빠졌는데 이건 1아운스당 선물 가격이 1아운스당 선물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3불 빠진 거고 나는 지금 두 계약을 사기로 했으니까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으면 두 계약 사는 걸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십시오. PPT에다가 두 계약을 사기로 지금 약속한 케이스입니다. 롱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계약당 금선물의 경우는 한 계약이
100앙스예요. 100앙스이기 때문에 두 계약이면 어떻게 돼요? 200앙스를 산 거죠. 200앙스. 그러면 1앙스당 3불 빠진 거니까 200앙스의 경우는 600불이 내 계좌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손실은 600불이고 그럼 내 증거금 잔액은 얼마가 돼요? 4,000불에서 600불 빠지니까 3,400불이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더니 396.1로 또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는 제일 마지막 결제가랑 그 전날의 결제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일일 정산을 하면서. 그게 일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Marking to market. 또는 daily settlement. Settlement daily. Daily selling, selling up.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 일일 정산이에요. 그럼 396.1로 397보다 그 전날 결제가보다 온스당 얼마가 빠졌어요? 0.9가 빠졌죠? 온스당. 0.9가 빠졌는데 나는 200아운스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9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180만큼 또 빠져나갑니다. 180불의 돈이 내 계좌에서 또 빠져나가요. 왜 180불이에요? 1아운스당 0.9불이 빠졌어. 근데 나는 200아운스를 사기 위해서 0.9 곱하기 200아운스가 내 증거금 계좌에서 추가로 일일 정산 과정을 통해서 요 날과 요 날의 결제가를 비교한 요 차이로 요만큼의 추가로 180불이 빠져나가니까 누적 손실은 600불에서 180불을 더하면 780불이 되고 내 계좌에 남는 돈은 그 전에 3,400불에서 180불이 빠져나가니까 3,220불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다행히 June 3rd 그 다음 날은 어때요? 결제 가격이 올랐죠. 이 마지막 선물 가격인 결제 가격이 그 전날 결제 가격 396.1에 비해서 398.2면은 2.1만큼 올랐네요. 그죠? 2.1만큼. 이게 뭐예요? 1온스당 2.1이 올랐어요. 나는 200온스를 사기로 했어요. 2.1 곱하기 200온스는 420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420불이 괄호는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괄호가 없으면 플러스예요. 420불이 내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 전날 계좌는 얼마였는데 3,220불이었는데 420불이 추가로 내 계좌로 들어오면 3,640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적 손실은 그 전까지는 780불이 누적 손실이었는데 420불 이익이 난 거니까 누적 손실은 360으로 줄어듭니다. 일일정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일정산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금 두 계약을 1아운스당 400불 샀을 경우에 일일정산하는 예입니다. 개시증거금으로 두 계약을 샀으니까 1계약이 100아운스라고 했어요. 4,000불을 집어넣고 자, 이 경우에 유지증거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의 75%인 계약당,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당 1,500불이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금선물은. 그러니까 두 계약을 샀으니까 유지증거금은 최소한 3,000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3,000불이 증거금이 유지가 되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일정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일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6월 8일 날 일일정산을 하는데 그 전날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날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빠졌죠. 얼마나 빠졌습니까? 1.3불 빠졌죠. 1아운스당 1.3불 빠졌어요. 그죠? 곱하기 나는 200아운스를 사기로 했으니까 260불이 내 계좌에서 또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자, 260불이 빠지니까 그 전날 증거금 잔고는 3,340불에서 3,080불로 내 계좌 잔고가 줄어들어요. 3,030불이면 이때부터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유지증거금이 3,000불인데 3,080불은 3,000불에 굉장히 가까워져 왔거든요.